빌닷의 말입니다. 대답인데, 자,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의 이제 배경을 이제 한번 볼까요? 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 이게 수아라는 동네도 잘 몰라요. 빌닷이라는 이름도 뭐 빌이 베리 사랑했다 하여튼 이게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그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와 뭐 그게 정확하게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사람이 맞는 것 같죠.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애곡하시겠는가, 계속 물으표네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빌닷의 말이 맞죠?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는가? 자, 이제 각자 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었다. 예.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킬 것이네. 자, 기도 응답이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잘것없다, 이게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회복하는 거죠. 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면은 내 심히 나중은 창대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하라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보다는 이 조상들의 그 어떤 지식과 이게 더 많다. 예. 늪 없이는 안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자, 이게 이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아직 푸른색이 돋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이게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욥이 뭔가 이게 이제 완골이 자라는데 늪이 아니고 물이 없고 갈대 물이 없으니까 시들어버린다, 니도.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했지, 이 사람이 숨겨놨네. 너는 완골도 자라는데, 갈대가 자라는데, 다 뭐가 있어서 자란 니는 끊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없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니가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사실은 이제 니가 하나님 안다 하지만, 니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네. 그렇지. 너 풀보다 먼저 시들은 걸 보니까 하나님 잊고 살았다. 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자, 누가? 하나님 없는 사람. 예.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예.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세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마냥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미련할 것이네. 예, 이제 한때는 이제 이게 뭐 욥이 잘 살았던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네가 이제 결국에는 뽑히면은 별 거 없다. 예.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잘할 것이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뭐 그러지는 않죠.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예. 뭐예요? 죄를 지는 사람은 벌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벌을 줄 때는 주고 또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은 굉장히 신비한 거죠. 예. 예.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자, 이제 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해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친구가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욥기의 그 서술 방법이 이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굉장히 고난도에 그냥 한 스토리만 하니까 갇혀 있는 복선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바울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다 그랬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와. 그러나 아비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 죄를 다 같이 너희 죄가 아니라 내 죄인 양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했는데 자 빌라시 명언 제조기예요. 명언 제조. 명언 제조기. 예. 그래서 빌라시의 명언이 아직까지 우리 그 식당에 중국집 식당에 한식 식당에 요새는 드란데 옛날에 참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막연히 막 뭡니까? 액자에 글 붙이놓으면 그 되는 것,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명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